따로 보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인전입니다.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.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7월 기준 출생아 수가 작년 기준 8% 증가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17년 만에 최대 증가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.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또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했을 때는 산하 제한에도 또 성공했듯이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다른 뉴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민주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. 그 말의 핵심은 문다혜 씨의 태국행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. 정말 그런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문다혜 씨의 남편, 다시 말해서 문전 대통령의 사위의 경우에는 발권 업무를 할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도 할줄 몰랐다라고 하는 당시 타이이스타젯 직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했고 이 취업 과정에서는 이상직 씨가 취업 명단을 직접 줬다.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취업을 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월급과 체류비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과연 이상직 씨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진흥이사회에 취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를 취업시켰을까?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. 과연 이상직 씨가 국회의원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이를 취업시켰을까?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가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로 보냈다라는 식의 해명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2012년에서 2012년 맞나요? 2012년에서 16년까지 4년간 딸의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의 집에 있었던 돈으로 현금을 줬다. 또 이렇게 해명하는 부분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.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.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의 인쇄 등으로 출판사로서부터 수수한 돈, 이런 것도 전혀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.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태국으로 갈때그 강아지 토리를 그 직원이 태국으로 데리고 갔다. 너무 참 웃지 않을 수 없는 얘기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또이전 대통령 청와대 직원이 문다혜 씨의 이 민박 사업에도 또 관여를 했다. 이거 역시도 어떻게 돼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는가?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